이렇게 랜드. 커다란 나무늘보? 이거는 미션 클리어 하면 된대. 여기다 스탬프를 찍으면은 이제 선물을 준대. 와우. 서로 입장 팔찌를 끼우고 들어갈 준비라는 세익 정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이상한 코인까지 준비하고 그들이 향하는 곳은? 이따 코인나이 26.5배 나이 안 도망가나? 아까 빨간 애 동전에 내가 따라했어. 형님 내 말 따라했어. 경기성 찍는 자리가 지금 정말가 의사소통 중이야. 봐봐, 말하는 게 누가 봐도 경기성 찍는 자리야. 안녕. 아까 따라했었어 내 말. 너 오늘 뭐 하냐? 얘는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거 있을게요. 여기 깜짝 놀랐어. 여기 나 잡으려고 했어. 오, 야. 귀여워. 귀여워. 분명히 난 눈으로만 예뻐했어요. 분명히 눈으로만 예뻐했어. 다음엔 연못이에요. 민고 연못. 그럼 여기 형 닮은 거 있어. 어디? 제가 왜 날아갔어? 자, 저 얇은 다리 사이즈 이거랑 똑같아요.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 어디야? 여기야 어디야? 주성주랑 꿀팁, 항상 위를 보고 다녀요. 이걸로 미어캣 먹이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미어캣이니까 코인을 하나 쓸게요. 지금 종족 차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코인을 드리는 거로 벌써 다 먹었어? 벌써 끝난 다 먹었어. 안녕. 바위 동굴 가는 거야? 바위 동굴 가는 거야? 되게 잘 어울린다. 그냥 맞대, 진짜. 지금 만 27이 머리에 헤를 안고 기분 좋아하는 거. 그럼 최고 연장자. 밥 먹었어? 애들 먹었어? 날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아. 엄청 많이 먹어. 잘 팔리는. 눈이 휘둥그레시는 세익. 과연 2편에서는 무슨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